게임은 버려진 우주 정거장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가 감지되어 동면에서 일어난 주인공 탈출구가 바로 눈앞에 들어오는데 게임 초반이라 비밀번호를 모르겠네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보입니다. 아 깜짝아. 엄마. 방금 뭐였죠? 앞으로 천천히 나아갑니다. 완전히 버려진 우주 정거장. 여기 지돌이가 있네요. 계속 나아가다 보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뭐야? 왜 쳐다봐요? 엄마야. 으악. 저길 들어가라고? 들어가 봅니다. 안에 들어가자 코르크보드가 보이는데요. 버전인 것 같은데? 아, 왜요? 무언가를 당구 테이블에서 발견. 아까 코르크보드에서 본 그 문양입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남겨놨네요. 방금 찍은 사진을 가지고 돌아갑시다. 세 장이 더 필요한 것 같네요. 방금 뭐였죠? 뭐 따라오나? 아, 여기 뭐가 있는데요. 피 묻은 장갑. 아, 여기 문양이 있습니다. 쥐가 사라졌네요? 이제 두 장 남았습니다. 뭐야? 오우, 어떡해. 깎어, 어디 갔죠? 여기 난장을 펴놨네요. 아, 안 돼! 지돌이가 잔인하니까 가리겠습니다. 문양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냉장고가 된 우주 정거장. 이제 안 쳐다보네? 화장 나왔습니다. 살아났어? 마지막 문양을 찾았습니다. 갑자기 우주선이 빨간 맛이 돼 있네요. 자, 마지막 사진을 들고 갑니다. 어? 근데 아까는 이런 거 없었는데? 레코드를 입수합니다. 단어는 퓨타일인 듯? 아이 깜짝이야. 누가 있나요? 불타오르네. 불타기 시작하는 우주정거장. 탈출구로 향합니다. 그러나 앞이 점점 희미해지고 뭐야, 이게 끝? 동면에서 다시 깨어나는 주인공. Warning, life form detected. Please proceed to the nearest exit terminal. 우주정거장을 탈출하며 게임은 막을 내립니다.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위웬백은 2020년 4월 기준 신작 무료 스팀 게임입니다. 어둡고 폐쇄된 우주정거장을 혼자 미지의 생물을 피해 돌아다니는 게임으로서 개인적으로는 호러게임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느낌이 많이 났던 게임이에요. 잠깐 비교 영상 보고 오시죠. 많이 비슷하죠? 개인적으로는 우주워르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겠습니다. 위웬백은 플레이타임이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바로 스팀으로 가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폐쇄된 우주선을 탐험하고 싶다면 오늘 이 게임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